예, 얘가 바로 뻥쟁이입니다. 왜? 뭐가? 뻥쟁이 없었고. 찍찍해봐. 어? 찍찍해봐. 이거 이 형 방 들어올 때 지어낸 거잖아. 빨리 해봐. 얘네가 죽이자. 소리야. 깜짝 놀랐어. 글 보고 없는 얘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. 아 진짜 그 진짜라니까요? 증거가 없잖아. 증거가 없잖아. 증거가 없잖아. 아까 점심에 말했잖아요. 그 지훈이 그 진짜라고 등 긁는 거. 그게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. 제가 생각할수록. 아까도 막 와가지고 자기 아니라고. 아니 계속 제 티도 놀리고 내, 지금 뭐 하죠? 필통 이런 것도 놀리고 하이힐러? 지가 등도 긁어달라고 해놓고서 아니라고 막 지방을 한 거 꼭 내 방 그러니까 걔는 거. 자기 방을 싫어해. 걔는 잘 때밖에 안 가. 그치 그치 잘 찍어봐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찍어가지고 진짜 만약에 안 걸려서 찍힌다 그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여드릴게요. 뭐지? 나가라. 뭐지? 눈 소리가 난 것 같은데. 아 나가. 나가. 나가라. 아. 이거 좀 싫지. 뭐야 줄 건데. 긁어주는 거 보고 생각해볼게. 크리스마스인가 봐. 트리가 있어. 그럼 나 아침에 사줘. 응? 안 긁는다. 알겠어. 사줄게. 진짜로? 어. 진짜 사줄 거야. 당연하지. 진짜로? 몇 개? 5억 개? 아니, 한 개. 그럼 긁지. 5억 개, 내가 5억 개 사주면? 그럼 좋지. 진짜? 어. 안 긁어. 왜? 야 긁어줘. 나 트리 보면서 자게. 나가. 왜? 나 사줄게. 뻥이잖아. 진짜로. 싫어? 나가. 나가? 응. 알겠어. 나 진짜 간다. 응. 잘 가. 응. 왜? 왜? 알았어. 우리 방에 갖다 놓게. 근데 커잖아. 여기 이렇게 과분해, 이거. 알았어. 긁어줄게. 냥! 아. 뭐야? 내가 약한 척해. 아, 내가 어제도 미안하다고 했잖아. 아, 근데 니가 때리잖아. 아. 밀지 말아주라. 왜 그래? 괜찮아? 몰라. 이제 또 밀었어? 괜찮아, 또 밀었어. 괜찮아, 그때 멍든 거 같아. 아, 진짜. 이거 저 때린 거 그냥 편집해주세요. 그러니까. 근데 지훈이 되게 웃긴 게 제 방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 방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침대 이렇게 누워요. 누워서 등 긁어가지고 막 이래요. 이렇게 긁어줘요. 긁기 시작하면 불 꺼줘 이래요. 그럼 불을 꺼요. 그리고 형 에어컨은 이래요. 에어컨 딱 틀어줘요. 아 좋다 말이에요. 계속 이렇게 긁어줘요. 그러면 제가 창문 이렇게 다 열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요. 이렇게 막 내잖아요. 이러면 막 이래요. 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이러면서 잠들어요. 진짜. 그리고 잠자고 보면 뭐지? 싶어요. 그냥 갑자기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. 지훈이 성대모사.
동구. 어, 비슷해. 나 등. 아니야, 그렇게 얘기 안 해. 나 등 긁어줘. 동구. 나 위에. 훈이, 저... 훈이 등. 요새는 훈이라 그래? 응. 훈이 뭐야? 등, 그러면 내가. 나 때는 훈이라고 어, 해놓고. 훈이 등, 그러면 내가 왜 그러잖아? 아, 빨리, 막 그래. 응. 긁어주잖아? 동구. 위에. 위에. 응, 거기, 맞아. 응. 어, 거기. 조금 더 세게. 그러고, 한 5분 긁어주다가. 5분 자연스럽게 손을 떼잖아요, 그러면은. 처음에 아무 말 안 해요. 한 10초 정도 있다가. 동구. 등. 뭐해? 등. 약간 나는 이제, 긁어달라 그래서, 긁어주잖아. 나는 팔 아파가지고 요새는 10초 긁다. 아무래도 한 10초? 아니, 아무래도 한 30초 긁어. 그걸 뗀다 그러면 갑자기 째려보면서. 10초. 10초. 이래. 그게 다 나 때문이야. 난 그래도 한 5분은 긁어주거든. 네. 너무 많이 긁어줬어. 아 그래서 너가 버릇을 잘못 어제였나? 아 어제 아니다. 원래?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자면서 숙소에서 저기서 우리 오사카 숙소에서 등을 긁어주는데 이제 밤에 잘 때였어요. 그래서 긁어주는데 조용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얘가 긁어주다가 이렇게 긁어주다 보니까 잠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천천히 살살 더 이제 강도를 살살 하다가 천천히 기계 강도까지 아니 되게 살살 이렇게 천천히 긁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손을 뺐어. 근데 진짜 걔 분명히 잤거든. 한 5분 이상 말을 안 했단 말이야. 아, 이렇게 눈 떠. 그러니까 그래서 손 빼면 바로 눈 떠. 손 딱 빼니까 되게 동구 등 소름 돋았어 약간. 너 약간 버릇 잘못 들였어. 나 때는 1분 긁어줬어. 그리고 아침에 쌀 하나 얻어먹었어. 아침에 쌀? 응. 나 한 번도 뭐 얻어먹은 적 없는데 등으로? 쌀 아침에 쌀 아침 안 되겠네. 쌀 쌀 아침에 쌀 아침에 쌀 약점 잡혔나요? 약점은 안 잡혔고요. 그럼 되게 강도까지 해주는 거 보면 장난 아니네요. 나중에 샵처럼 막 스트레칭 모드 이런 것도 해줘. 약점자 앞에서 긁어주는 건 아니고요. 네. 나 한 번만 긁어줘봐. 얼마나 잘 긁나 해보자. 시원해? 좀만 살살. 시원해? 응. 됐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네요. 나 진짜 너무 신기해. 손톱 자르세요. 네. 손톱 다칩니다. 손톱 안 긴데? 진짜? 난 무조건. 야, 넌 진짜 바짝 자른다. 난 피날 정도로 가까. 어디가? 지훈이 승준이보다 키 큰 것 같아. 근데 나도 그렇게 느껴. 잠깐만. 재볼래? 재보자. 잠깐만. 잠깐 다시 가만 있어봐. 이 땅에서 재는 게 의미가 있어? 울퉁불퉁. 아 그래도 승준이 형이 한 2cm 정도 더 크네. 지훈이가 키가 컸을 거예요. 내가 보면 190 찍었어. 빵. 키 자랑하지 마. 빵. 아니 근데 빵. 키 큰데 어떻게 해요? 봄봄봄 봄이 왔네요.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싫었던 겨울을 지나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. 사랑하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지만 하.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.